대한민국 백화점이 만나는 월화수 목금토기 일요일은 일상탈출 1화 그야말로 신전 대파람 길들할 채비를 하고 저희들이 나와있는 이곳은 인천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곧 저희들이 그 먼 길을 따라야 되는데요. 네네. 오늘 우리의 최종 베이스캠프의 목적지는 어디냐?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면 깜짝 놀랄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아름다운 일단 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이요? 예. 일단 우리가 그 대한민국 최동단 독도를 찍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서남단 가고도를 찍었고 나갔고요. 예.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반드시 우리 1박 2일의 모든 스태프들이 도착해야 될 이곳은 대한민국 최서단 신세에서 백령대로 2일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네. 우리 제작진이 엉거슬쩍 2박 3일 촬영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아예 대놓고 2박 3일을 가라고 합니다. 예. 야, 그리고 제가 일요일 날 생방송 인기가요 MC를 하고 있거든요. 어, 생방송 어떻게 돼요? 일요일 날. 대타를 구했는데요. 곧 잘릴 것 같아요. 곧 잘릴 것 같아요. 아싸마다 대타를 구한다는 게 세 번 하고 아니 그러면 3주 만에 대타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은 김동완 씨를 바뀐 줄 알고 자 백인도시 2박 3일 과연 어떤 예를 하게 되는지 감독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백인도시 기들 어떤 방법을 준비해야 됩니까? 아 여러분 그동안 사실 자유여행하느라고 되게 고생 많으셨잖아요. 예. 네. 뭐 이번에는 저희 제작진이 2박 3일 동안 여러분한테 일정을 딱딱 짜드려서 편하게 패키지 여행으로 한번 준비해볼까요? 패키지 여행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숙식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잠자리도 제공을 해주고 밥도 주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약간 패키지인데 좀 알뜰 패키지 상품이라서요. 잠깐만요. 일단 밥은 조식까지는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먹는 건 무조건 조식. 아침 식사는 일단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잘 것도 모두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 근데 나쁜 조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아침을 먹을 때 점심 저녁까지 한 개 그냥 다 동시에 때려 먹으면 되죠. 동시에 때려 먹고 점심도 배워 먹으면 되죠. 서천 대생이라 되잖아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제작진이 일단은 우리에게 그래 잠자리도 제공을 하고 그죠.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조식을 일단 제공을 한다고 그러니 네. 일단 그리고 편안하게 위에서 단체로 그냥 편안하게 기수를 타고 가라고 그러니 네. 일단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배달할 때 일단 우리가 계속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죠. 네. 일단 받아 먹을 받아 먹고 그다음에 고생하고 고생하고 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집 1박 2일 백인도를 가다 보더라 2박 3일 가고도랑 그 배는 비슷한 것 같은데. 배 안 탄다고 했잖아요. 배 또 태워요. 육지로 간다고 했잖아요. 미치겠네. 근데 거짓말하고 이틀 동안 오늘을 걱정했어요. 2박 3일. 제가 처리하고 올까요? 됐어요. 12 1등인데 제가 12 12 가는 거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형님한테? 안경 써라 안경 써라. 가장 비열한 눈으로 가장 비열한 눈을 공개하겠습니다. 역사상 보여줄 수 없는 가장 비열한 눈 하나 둘 셋. 에이 비열한 눈. 야 너
해봐, 너 해봐. 채널 돌리실 거예요? 채널 돌릴 것 같아. 돌리겠어요. 일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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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집에. 일집에, 일집에. 둘. 아, 자. 이래도 채널 돌리실 거예요? 둘. 셋. 이래도 채널 돌리실 거예요? 이게 빌라둘이지. 여러분, 역사상 가장 코믹하면서도 가장 감동적인, 여러분 지난주에 화제가 됐던 그 우리 그 지원둘리 둘리 지원의 표정을 봤는데요. 오늘은 비열한 둘리입니다. 비열한 둘리 둘 셋. 아, 근데 이 멀리 오는데 큰일 났네. 온다, 온다, 온다. 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 큰일 났네. 아, 그럼 요걸 해가지고 그냥 간단한 얘기를 하자. 빈필 나가지고. 1등은 그디랑 매점 가서 그냥 딱 제품 하나 그냥 고를 수 있기에. 원하는 거? 어. 다 해가지고 팀이 아니라 어. 팀 대표로 하는 게 다 1인당? 팀 대표로 하죠. 개인전. 팀 전체 사주기. 팀 형. 네. 팀하죠. 팀. 그러면 뭐 하려는 것도 뭐 2부 많이 찍게 하자. 누가 많이 찍나. 각자 대표하면 나가지고 9단계 맞아. 9단계 바로 먼저 바로 다박이. 아 질문하고 다박아. 질문하고 다박아. 그쪽 대표 누구? 김시영. 김시영. 야 김시영이 한 번도 안 났네. 사람이 못해요. 여기서 이긴 사람 뭐 먹는 거야? 반 아이템씩. 반 아이템씩 먹는 거야? 매집에 가서? 거의 다야. 하죠? 김시영 화이팅. 어때요? 이거 했던 거랑 또 못 넣어요. 일단 처음에 5단위터 좀 가져라. 예. 아 그런 게 없어요. 서로 하다가 고리 붙어야 되잖아. 99단을 외자. 99단을 외자. 4, 7. 36. 내가 얼굴이 빨개. 아니, 같이 내가 얼굴이 빨개. 야 이거 상 받은 거 물려 전화해. 백상이 전화해. 아 아니야. 재미로 해주자. 얼굴 빨개져. 와, 47에 29도 아니고 30대로 나온 거다 여기. 아, 왜? 왜 다들 저를 그런 눈으로 보세요? 저희 그러면요 새로운 게임. 아 진짜 짱이네. 새로운 게임 말도 안 되는 99단. 예. 말도 안 되는 99단. 하나 둘 셋 넷 99단을 외자. 99단을 외자. 뭐지 있어요? 38 1364 29 400 37 640 28에 한 거 하나 이렇게 하지 않아. 아이스크림 하나 저걸 아이스크림 1300원 그다음에 쌀과자 1500원 63 빌딩 29 하나 28의 기부수. 2구 하나 23빌딩 2구 하나 28의 기부수. 야 이거 만들면 재밌겠는데. 어? 잠이 안 와. 아 이거 9단 나오면 안 되겠는데. 이거 이미지 안 되겠는데. 아,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아까 시청자 분들이 재미로 생각 안 하실 것 같아.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 아 9단은 위험한데? 아, 내가 썩이 집착하는 게 아니고, 저, 멀리 보자, 멀리. 우리 멀리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진지했어요. 어? 표정이 너무 진지했어. 방송은 나가야 돼, 이거.
43분. 제가 그보다 다섯 개 내서 연속으로 맞추시면 편집해드릴게요. 진짜 콜? 다섯 분 내가지고? 네. 다섯 개 연속으로. 네? 다섯 개 연속으로요. 여기 스피드 있게요. 아, 내 진짜 잘해 원래 그보다. 그러면 다 맞추면 뭐 해주지? 네? 다 맞추면. 아, 편집해드린다니까요. 좀 전에 거. 36분? 예. 틀리면 뭐 해야 돼 내가? 만약에 틀리면요. 지금 진짜 받은 거. 예능에서 게... 그거 있잖아요. 막 한 네 번씩 붙이고 막 리플레이 붙이고 회상 씬을 붙이는 거 있죠. 그리고 연말에 특집으로 붙이고 10년 특집 붙이고. 조식 뺏어가고. 조식 뺏어가고. 그리고 그거 붙일 때마다 밑에 백상예술대상 강호동이라고 장학을 같이 넣어줘. 최소한 100번은 제가 리플레이 해드릴게요. 다섯 번. 예. 콜. 자, 들어갑니다. 아니, 잠깐만요. 바로만 대답할게요. 아, 어려운 거 하지 마. 그냥 해. 그냥 뭘 짜가지고 해. 아, 그다음 어려운 거 어딨어, 또? 연습 좀 하세요. 네? 2분 드릴게요. 7856. 아, 형. 이거부터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구구단을 외자 76 63. 야, 그렇게 연습해도 돼. 아, 이거 42조. 야, 어? 우리. 어, 다시 야, 76, 42. 진짜다, 이거 진짜다. 내부대 진짜다. 야, 한번왜 이렇게 걸려요? 속도가. 아, 이제 다섯 번 다 편집이야. 다섯 개 맞추면. 일단 지금까지 방송상으로는요. 아니, 좋은 거잖아. 준비. 하나, 둘, 셋, 넷. 구단을 외자. 구단을 외자. 48 32 86 63 땡! 빨리 보여 아주 구구단은 진짜 왜 웃어요? 76 42 86 48 84 32 97 64 76 42 48 32 76 왜 똑같은 것만 하세요? 42 67 42 84 76이나 67이나 똑같아요. 86 48. 형, 저 문제 안 내고 공부하고 있죠, 지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봐. 구단을 외자. 구단을 외자. 33. 9. 37. 21. 38. 24. 39. 27. 31. 3. 32. 6. 33. 34. 35. 36. 18. 3단은 다 외우셨네요. 4단 공부하고 좀 이따 다시 할게요. 1,000원씩 아, 시가가 수호가 1,000원이 넘을 텐데요.
근데 그 건물로 해가지고 만약에 100만원을 잡으면 1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요. 사람을 추천합시다. 네. 한 사람을 갖다 놓겠습니다. 딱 한 사람. 외로이. 외로이. 자기 매니저랑. 네. 다음 둘이서 슬슬이. 저는 MC몽을 추천합니다. MC몽을 추천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상반기 가수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저는 MC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벌써 동시에 많은 매니저들이 있지만 또 확실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우리 혼성 매니저가 있습니다. 네. 혼성 매니저와 더불어서 감동하신다면 아주 즐거운 추억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엑스봉에게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이승기 씨. 오, 그래도 MC모 형을 추천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호동 형께서 말씀하신 말이 너무 맞아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상반기에 가장 사랑을 받았다! 우와! 크다! 어, 깜짝 놀랐다. 이야, 숨이 굉장히 큰데. 와, 저희가 100년 동안 아, 가기 싫어. 같이 있을래. 자, 다음은 MC봉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아, 긴장된다. 아, 상반기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은 누구를 지목할까요? 가장 데리고 싶은 사람이 아, 아주 긴박한 순간이죠?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죠. 아, 정말. 셋! 분석아! 분석아! 일어나, 가자! 여기서 가는 거야! 분석아! 여기서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다시 한번 조건을 됩니다. 만약에 승훈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긴급 제안. 100년도로 못 돌아갑니다. 대충도에서 한 마리 잡을 때까지. 낚시 못한다니까 낚시 못하는 거 알잖아요. 왜 못해요? 내가 100년도 같이 가요. 아, 진짜 웃겨 보면. 아니 근데 승훈이 좋다니까. 아저씨라고 그러지. 가자. 동아. 동아. 혹시 가는 길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